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면은 축복받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군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완전히 빡빡 깎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옷도 전부 다 똑같이 입히고 심지어 신발도 똑같이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향 앞으로 가, 우향 앞으로 가, 이제 이것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열중시어 차려, 사회에서 학교 다닐 때 다 했는 것이지만은 군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 훈련을 다 시켜요. 그런데 그 쉬운 것도 군에 가서 해보면은 앞으로 가 하면은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은 왼발 앞으로 내디면은 오른손이 앞으로 가야 되고 오른발이 앞으로 갈 적에는 왼손이 앞으로 가야 균형 잡히게 가는데 꼭 보면은 오른발 올라갈 때 또 오른손 드는 사람이 있고 왼발 올라갈 때 또 왼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훈련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또 튀어나와가지고 우향 앞으로 가는데 또 좌향 앞으로 가가지고 밭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고문관이라 그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들이 안 배웠나 하면요 배웠는데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까지도 나왔는데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 아는 것을 또 같이 시키고 그렇게 실수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느냐 그것은 전체가 하나 되고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전체가 실제 하나의 말씀에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훈련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반복인 것입니다. 군에서도 제식 훈련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총쏘기, 그걸 PRI라고 합니다. PRI도 반복하는데 무릎이나 그 다음에 팔꿈치나 여기에 피가 나올 저로 알이 벨 저로 알이 벨 정도로 그래서 PRI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왜 반복적으로 시키느냐? 유사시 반사적인 행동으로 문제가 터졌다 그때는 생각하고 상관없이 바로 거총하고 총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복음 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 공동체가 전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데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움직이고 본부 훈련에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성경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40년 광야 생활 지나와서 그때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입으로 들레지 말라. 그리고 매일 아침에 돌아라 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에 훈련 탁 받고 나서 여리고성 돌 때 어딨냐. 한 사람도 입을 안 띄었어요. 진짜로 입 안 띄고 그날 7일 동안 쫙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공동체의 삶 하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지요. 사단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특징이 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또 이 무기가 뭐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간시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교회를 향한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잘 놓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중심에서 개인적인 것은 달달달달 하는데요. 뭐에 모든 걸 놓치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쳐요. 교회를 통해 주실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도가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그때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적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그 빨리 아셔야 돼요. 사단 역사예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이간한다. 그거 사단 역사예요. 싸운다.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말합니까? 유모세. 절대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 교회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열두 제자 놓고 뭘 기도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장시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 구습을 쫓아 행하도록 해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5장 20절까지 보면은요, 점들 구습을, 옛날 거 자꾸 쫓아가요. 여러분, 내가 옛날 거 쫓아간다? 아, 이게 사단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활동할 때에 뿔난 모습으로 옵니까? 아니요. 사단이 여러분들 찾아올 때에 험악한 모습 가지고 옵니까? 아닙니다. 아주 달콤하게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뭡니까? 인간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구습을 쫓아 행하는 것, 그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장을 통해 문제를 일으켜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는 늘 우리를 일의 종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종이 되지 마시고 일을 다스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일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려 했어요.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은요, 일의 종이 돼요.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의 종이 돼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리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의 삶, 교회예요. 우리는 내 개인 신앙생활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축복 누린 것이 교회고요. 전도의 축복을 누린 것이 교회인데 에베소 2장이고요. 선교의 축복을 누린 것이 교회인데 에베소 3장이고, 그 지체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 에베소 4장에 각자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것이 교회다. 5장이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이길 장군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교회는 세상 흑암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공동체의 삶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 되느냐? 첫 번째, 항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라.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인간적으로 하나 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혈연으로 하나 될 때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학연으로 지연으로 하나 된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조직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뭐로 하나 돼야 되느냐?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거 친분이 있다? 그것으로 하나 된다? 그건 교회의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출애굽의 역사가 나요.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것이 애굽에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유월절의 양 피언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하나 될 때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애굽의 문제가 해결되었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하나 되었어요. 복음에 하나 되었고요. 말씀에 하나 될 때에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복음으로 하나 됐었습니다. 저들의 120명 갖고는요, 유대 조직을 이길 수 없어요. 유대 조직은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유대 조직인 것입니다. 저들의 실력 가지고는 헬라의 철학을 이길 수 없고 헬라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은요, 로마를 정복했어요. 격언에 보면은 로마가 무력으로 헬라를 정복했지만은 헬라의 문화가 오히려 로마를 정복했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제우스 신이 헬라 거란 말이에요. 무력으로는 로마를 정복했는데 오히려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정복해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로마의 조직과 로마의 군대는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120명이 모였는데 유대 조직을 이기게 되고 헬라 우상 철학을 이기게 되고 로마 조직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항상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하나 되니까? 그리스도 그 믿음에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에 한 떡에 참여했다. 그게 우리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 한 피로 씻은 줄로 믿습니다. 몸이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가 되어서 전부 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크신 분들도 있고 키 작으신 분들도 있어요. 좀 배우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기 때문에 길든 짧든 다섯 손가락 어느 걸 깨물어도 다 아프듯이 우리가 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다 같은 생명을 다 가진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선교지의 선교사님께 함께 계시고 지금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그게 성령도 하나요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증인이지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절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하나 되라 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아는 것에, 그리스도 아는 것에,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 되라. 뭐라 했겠습니까? 훈련에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안다, 이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훈련 가지 못하면은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훈련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산업성계 못 가면은 산업성계 메시지를 받고 산업인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훈련은 아는 것을 기준이 아니에요. 한번 가르치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훈련할 때에는요, 유사시에 그 동작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적이 나타났다 할 때에 바로 엎드려서 쏠 수 있는 것이 그게 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훈련을 받는데 아는 것에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은 또 가시고요, 전도신학원 또 가시고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훈련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자리에 갔든지 간에 앉자마자 무시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하나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누구 닮아가느냐? 아버지 닮아가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함께 성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어가지고는 성장 안 해요. 콩나물 시루에 팍팍하지만은요, 거기에 있을 때에 콩나물이요 쫙 함께 자라가요. 하나 나누면은요 안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말씀받고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가 복음에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 될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절대 하나 되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하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딴 거 하나 돼야 안 돼요. 복음으로 하나.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특징이 분리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특징이 교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지극히 선한 말을 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 세우는 말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그 중직자 만났더니만 내가 믿음이 생겼다. 아, 그분 만났더니만은 내가 불신앙이 꺾였다. 그분 만났더니만은 정말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교회는 거룩하기는 하나 결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에 출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이제까지 달랐기 때문에 내 수준, 내 시간표 가지고 그분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시간표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공사는 그분은 하나님이 공사하기 때문에 더 큰 공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안 됐나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치유하고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하셔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그걸 묶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삶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방법이 오늘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유지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한 것이 교회고요. 하나 되는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 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서밋의 자리에 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유기적이래요. 손은 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발은 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손은 손 역할을 하도록 두시고 발은 발 역할을 하도록 하시면 된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선지자로 교사로 각자 주신
각자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요. 어떤 분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2달란트 받은 사람, 각자 받은 은혜가 다 틀려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들어와야 100%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10달란트 모인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50% 가진 재능이 있고, 어떤 데는 10%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 가진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1%가 들어와야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 하나 찾으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보다는 장점들을 다 모을 때에 은혜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공동체의 삶이고, 우리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뭐냐? 나는 한 달란트 가졌는데도 10달란트 가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10달란트, 50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 달란트가 모자라가지고 그걸 내가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의 중요한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 말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이지요. 갈등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은 다양한 성도다. 저분이 내게 갈등을 준다. 아, 갈등 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성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내적 갈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 우리 교회 불러놨는데 하나님은 갈등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하고 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맡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틈탈 때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 틈을 주지 말자. 그리고 마귀가 틈탈 때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보통 사람 건드립니까? 중요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래서 교회를 막 흔들리기를 하고. 그잖아요. 미사일 쏘는데, 쥐 잡는데 미사일 쏩니까? 중요한 기지를 대놔놓고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지요? 사단이 벌써 뭐를 아느냐? 아, 이 가정, 이분 받을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 못 받도록, 그래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그 축복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벌써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탄다. 틈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틈탄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러 이 땅에 딱 오셨는데 마귀가 벌써 알아요. 예수님 사역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가 벌써 찾아와가지고 영성을 빼뜨린 겁니다.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쁜 말은 아닌데 뭘 뺐지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성을 빼뜨려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틈탄다. 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해 놨구나. 틈타는 거를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 공동체는 오직 복음 운동에만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에만 하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만 우리가 하나 돼요. 오직 생명 운동한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지요? 그 사도의 직분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주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구약의 선지자는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예요. 심지어 돌을 맞더라도 그거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돌을 맞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게 싫어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죽이고 이사야를 톱을 갖다가 썰어서 죽이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이지요. 목사와 교사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말씀 운동을 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하는데 복음 공동체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씀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집사 직분을 세웠었습니다. 교회의 말씀 운동을 위해서 감독과 장로 직분을 세우셨지요.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직분하고는 틀리지요. 섬길 수 있는 축복, 그게 교회가 여러분들께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축복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서울에 가면 선교사가 세운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희 전문학교고 세브란스 병원이지요. 둘 다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두 개 합쳐서 연희 세브란스, 합쳐서 연세대학교인데요. 세브란스 병원 뒤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있는데 이번에 김성진 장로님께서 RUTC 저 렘넌트 대회 때 장학금 주면서 그분이 그래 말씀해요.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저는 그 비석을 보고 이런 것을 봤었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세브란스라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길러내면서 뭐라고 적어놨느냐, 네가 받는 기쁨보다 내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것이 정말 축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고 섬기는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는 축복, 받는 축복이 뭐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한다, 직분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서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네요. 섬길 수 있는 축복 받는다, 그것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지요. 오늘 또 섬길 수 있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운동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 운동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우리 은혜교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비전 찾아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비전이 있어요. 그거 찾고 붙드는 것입니다.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표 잡으면은 바울 사도처럼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내가 간다,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걸 찾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히브리 6장 13절에 20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문제도 끝내버렸고 내 문제도 끝내버렸고 나를 통해 가지고 남편이 복을 받고 또 남편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좀 늦게 되더라도 우리가 전체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서로 나누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 교회의 축복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공동체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다양하고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양한 축복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운동의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완전 보장받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